예,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오늘은 이제 메탈 기어 라이징 리벤져스 마지막 방송이 될것 같습니다. 원래 계획은 이제 이번 이제 본편 마지막 후에 이제 DLC 스토리 이제 제트스트림과 그리고 이제 블레이드 오브 쪽을 또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또 일도 그렇고 요즘 회사 일도 너무 바빠갖고 한동안은 방송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거의 한달 가까이는 방송하기 힘들 것 같아서 일단 오늘로써 이제 메탈 기어 라이징 본편까지 마지막 챕터까지 하고 예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잠깐 잠시 기다리기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메탈 기어 라이징 리벤전스 예 방송을 하기 전에 일단 메탈 기어 라이징이 어떤 게임인지 예 간단히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메탈 기어 라이징은 이제 전세대인 플레이스테이션 3와 엑스박스 360 그리고 PC 스팀으로 나온 코나미의 메탈기어 솔리드 시리즈의 예, 외전격인 작품이에요. 라이덴이 메탈기어 솔리드 2의 주인공이었던 그리고 4에도 등장했었죠. 예, 라이덴이 주인공인 게임으로서 원래는 코나미 자체에서 예, 자유 참격을 테마로 한 이제 액션 게임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스토리도 원래는 메탈기어 솔리드 2 이후 그리고 4 사이에 라이덴이 어떻게 사이보가 됐으며 그리고 그가 무슨 활동을 해야 하는가를 다루는 스토리였는데 이게 개발이 코나미 자체도 개발이 나랑되다가 거의 몇 년간 나랑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거의 잊혀진 줄 알았던 메탈 기어 라이징이 이제 코나미에서 이제 플래티넘 게임즈에게 외주를 맡기고 그렇게 그리고 이제 새로 재탄생한 예, 메탈 기어 라이징이 됐는데요. 또 액션 게임의 정평이 난 예, 플래티넘 게임즈죠. 뭐 베요네타, 뱅키시 등으로 그리고 최근에 니어 오토마타의 제작을 해서 또 화제가 된 예, 액션 게임의 명가 플래티넘 게임즈가 개발을 맡았고요. 스토리도 이제 플래티넘 게임즈의 요청으로 해서 원래 메탈 기어 솔리드 시리즈의 가장 나중 이야기인 메탈 기어 솔리드 4 이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생 이제 메탈 기어 라이징의 이제 부제인 리벤전스까지 붙으면서 플래티넘 게임즈 특유의 예 스피디하고
스피디하고 호쾌한 타격감과 액션, 그리고 이제 원래 메탈기어 라이징의 컨셉이었던 자유절단도 확실하게 재현해갖고 지금은 명실상부한 이제 플래티넘 게임즈의 대표 액션 게임이 됐어요. 베네타 시리즈와 함께 플래티넘을 대표하는 예 그런 액션 게임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번 방송은 이제 마지막 챕터로 시작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챕터 참고로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랄까 진정한 배우 세력을 처단하는 그런 예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챕터 7. 자, 이제 파키스탄까지 30분을 날아가려고 이제 파키스탄을 30분을 날아가려면은 예 민간 우주항공기가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에 민간 우주항공회사인 예 솔라리스사를 방문하는 라이드입니다. 자, 덕후 경비원. 자, 울프. 라이덴 様で いらっしゃいますか? 라이덴님 되십니까? 자, 그냥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온 라이덴. 뭐 사이보그다니까 잠겨 있는 문도 강제로 그냥 해제하고 들어오죠. 그녀는 지금 부르겠습니다. 이쪽이야. 자, 이게 뭐 메탈게 솔리드 3 대부분 팬들이라면은 익숙한 얼굴 써니가 나옵니다. 써니가에서 성장해서 나오죠. 어라, 이 귀여운 아이는 길 잃은 어린 양이다. 자, 손. 어색게레 개가 된 울프. 자, 나도 손. 쌩까입니다. 리퍼 모드 발동. 라이덴 속으로 이럴 거예요. 이 개 씨앙놈의 새끼가 이럴 거예요. 자, 어쨌거나 이제 파키스탄까지 30분 내로 날아가는 미국에서 아메리카에서 파키스탄까지 30분 날아가려면은 예 그녀의 힘이 절실하죠. 자, 이제 민간 우주항공기를 타고 이제 라이덴은 파키스탄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써니가 많이 밝아졌어요. 메탈기어 3드 포트만 해도 거의 막 뭔가 좀 우울하고 말 더듬는 예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몇 년 후에 이렇게 써니는 많이 성장했고 예 많이 밝았죠. 참고로 써니 성우는 원작대로 예, 18세 교주님 이노우에 키코코 여사님이요. 자, 카운트다운은 하니까 그런 거 귀찮아 발사 하는 쿨함, 우리 써니 쿨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주항공기를 이용해서 한숨에 파키스탄까지 30분도 안 되는 시간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 와중에 여전히 모해한 책을 보고 있는 덕후 경비원. 자, 파키스탄 뭐야? 까지 어떻게 왔네요? 여기는 일단 파키스탄 자 이제 파키스탄 항공에 다 왔습니다. 일단 여기 기지가 이제 월드 마샬사와 배우 세력인 월드 마샬사와 계약된 그런 파키스탄 기지라는군요. 공군 기지. 잠깐 가기 전에 일단 근처의 아이템을 회수하도록 하죠. 여기가 아닌가? 저기 아닌가? 여기가 아닌가? 아이템이 있을 텐데, 여기. 요 근처 아이템이 있을 텐데요. 잠깐만요. 아이템이 어디더라? 박스가 있군요. 박스 획득. 그리고 전지. 그리고 이제 연막 수류탄. 그리고 여기 VR 미션 있습니다. 처음 하신 분들은 여기 VR 미션을 회수하시고 가세요. 자, 여기서는 이제 박스를 쓰고요. 박스로 장비를 하고 여기서는 원래 잡입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잡입으로 가기 전에 자 저기 일단은 잡입을 하기 전에 원래는 여기서 싸워야 돼요. 잡입을 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잡입을 안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잡입을 안 하면은 이제 안 하고 싸움을 걸어야 여기서 랭크를 딸 수 있습니다. 잡입을 하면 여기서 랭크를 못 얻기 때문에
스테이지 S랭크 얻는 건 무리예요. 아, 참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S랭크를 노릴 수 있는 곳에서는 S랭크를 노립니다. 자, 싱하형 코겟은 이게 아 다시 일단 기본적으로 예, 저 같은 경우는 S랭크를 노릴 수 있는 곳에서는 리트라이로 S랭크를 노리기 때문에 다소의 리트라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양해, 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연막 술탄. 박스. 참타라고요. 박스 쓰고요. 일단은 여기서 싸우기 전에 그냥 잡이물어 갈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 싸워줘야 S랭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S랭크를 노리는 유저분이라면은 여기서는 무조건 싸워야 됩니다. 들켜서 일부러. 그리고 자기 안 터키게 먼 길로 돌아간 다음에 여기 코겟코 싱하형 코겟코 싱하형 흉내내는 코겟코 싸워줘야 된다. 오케이. 자, 싱하형 코겟코 이거 잠 싱하형 코겟코는 저 싱하형 코겟코는 이제 이제 챕터 2부터 하나씩 있는데요. 총 5개가 있습니다. 5개가 있어요. 저 5개를 다 잡으면은 또 트로피가 있기 때문에 싱하의 코겟코는 꼭 잡으시길 바래요. 트로피 노리신 분들은 트로피 헌터 분들은 여기서 이제 일부러 들켜서 카와이하게 떨어주시고요. 아, 이거 뭐야? 아, 옆에서 저기 때렸네요, 잉. 뭐, 시간의 코겟코는 이제 뭐, 이제 안 잡고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저렇게 잡아낸다만 보여드린 거예요. 자, 저기 있습니다. 여기서는 역 뒤에 와서 참타로 박스로 일단 역들이 커션 상태 됐습니다만 자 박스로 예 위장해 주시고요. 자, 이제 저기 뒤돌았으니 카와이하게 머리 팔 얼큰하게 등뼈 뽑아주시고요. 아, 뭐야. 아, 왜 전광 석화가 안 나갔지? 아, 죄송합니다. 아, 왜 이렇게 또 갑자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지? 죄송합니다. 먹을 건 먹고요.
왼 드럼통. 탈모드로 썰어주시고요. 카와이하게 참고로 드럼통에서 어디서 닌자라나 하면 굴러가긴 하는데 오래 굴러가면은 예 뭐지 어지러워서 오버히트 합니다. 머리 팔 어 왜 코어가 안 나와. 전광석화로 깔끔하게 무데미지 활성 S랭크 미다가 야스라 이그지프가 소속 부명을 가시대다. 코노 기지의 경비와 월드 마샬에 위탁사레데다와. 데모 사이보그의 하드웨어와 데스페라도샤모 오나지 모노요. 나루호도나. ワールドマーシャルが配備したサイボーグで 基地を乗っ取り デスペラード社の仕業に見せようったわけだ。 パキスタンのテロリストに雇われたデスペラード社がサイボーグをハッキングしたって筋書き? でもデスペラードとワールドマーシャルの関係がバレたら? イラクの大量破壊兵器問題を思い出せ。マスコミは都合の悪いことは報道しない。愛国者たちが消えたところでスポンサーには逆らえない。そうね。 残念だけどその通りだわ。 でもサイボーグたちがこの基地を制圧したとすると 生身の兵士を寝返ったか殺されたか外部と通信する可能性のある人間はブレインハックされたのかもしれん。ええ、外部と連絡する人間は限られてるしブレインハックでも短時間ならごまかせる。着陸の時間や使用する空港についてはエアフォースワンを着陸させてから攻撃を仕掛けるつもりね。 エアフォースワンを着陸させてから攻撃を仕掛けるつもりね。ひとまずは完成塔を目指す。通信アンテナでもぶっ壊してやれば米軍も異変に気づくだろう。そうね。でも気をつけて。もうウィンドウオブデストラクションもサムもいない。大丈夫だ。じゃあ 잠깐 상황 정리하면요. 일단 뭐지? 일단은 여기에 여기 사이보그는 일단은 뭐지 식별 그러니까는 후속 불명이 돼 있어요. 근데 사이보그 바디는 그들의 사이보그 바디는 데스페라도제예요. 그러면은 이제 뭔가 좀 여기서 의문점을 느끼는데 뭐지? 하지만 데스페라도사와 이제 마샬 이거 이게 세계의 유수의 미국 세계 미국을 대표하는 예 세계 유수의 용병에서 세계 유수의 예 용병에서 뭐지 월드마샬사 관계가 느껴지면은 곤란할 텐데 왜 이런 짓을 할까? 역시 매스컴이 문제겠지. 매스컴은 역시 그지 자신들에게 불리한 거는 보도하지 않는 습성이 있고. 그리고 애국자들이 원래 전작에서 뭐지 스네이크의 활력으로 애국자들은 사라졌지만은 그래도 역시 대형 스폰서는 예 거부할 수 없겠죠. 그리고 이제 뭐지 정보가 셀 염려가 있는 예 사이보그가 아닌 일반 인간들은 인간 병사들은 아무래도 살해당했거나 배반당했거나 아니면 세뇌를 당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일이고요. 아무튼 대통령이 파키스탄을 향한 대통령이 뭔가 위험하신 걸 확실하게 정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이제 안테나를 때려 부수면은 미군이 뭔가 눈치를 채지 않을까 일단 그런 예 희망을 품으면서 라이덴은 이제 기지 안으로 잠입을 합니다. 일단 그 전에 써니가 새리 생겼어요.
ちの RLV の乗り心地は。快適と言いたいところだが、かなり揺れたぞ。本当に大丈夫なのか。あれだけのスピードだから多少の揺れは仕方ないわ。でも安全性には十分なマージンが取ってあるから、一般の観光客を乗せるにはもう少し揺れも低減したいところだけど。今は貨物輸送が中心なんだな。ええ、コッツで NASA と契約を結んでる。 C3PO からは人員輸送。지금 하는 이야기는 이제 종합하자면 이제 라이덴이 타고 온 예 우주항공기에 대한 예 뭐 약간 그런 설명이 곁들여집니다. 우리의 이신을 걸고 우주에 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야. 무중력 공간での 실험은 상업적으로도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우주 관광도 조금씩 だけど 일반인의 손에 닿을 가격대에 가까워지고 있어. 러시아의 우주 호텔도 개업했다 그러나. だが、まだ 軌道 止まり だろ. ソリス社じゃないけど 2020年には 月 着陸船を 計画している 会社も あるわ. できれば 春兄さんが 生きているうちに 木星まで 行きたいところだね. 木星とは また 遠いな. 아, 처음에 솔라리스였네. 죄송합니다. 솔리스사네요. 言葉に できない. 가만라인의 下とはいえ まさに 宇宙から見る 地球 そのものだった. 本当に 青かったし 国境も なかった. できれば 次は もっとゆっくり楽しみたいものだ。そうね。だがそのためには目の前の問題を片付けないとな。頑張って、ジャック。いえ、ライデン。じゃあもう이제 민간 항공기에서 이제 뭐 국가 개념의 우주 사업이 아니라 이제 민간 우주 사업으로 민간 회사들의 우주 사업이 전개했고 막 그런 얘기 하죠. 그리고 기타의 디자인은 오마에가? 응. 아레와 다레모 디자인してない. 誰もしていない。うん、あの子が勝手に進化したの。さっぱりわからん。説明してくれ。遺伝的アルゴリズムよ。新幹線のデザインなんかでも有名だけど、聞いたことない？簡単に言うと、最初にいくつかの飛行機のモデルを作るの。そしてそれぞれの形状データをその飛行機の遺伝子として仮想空間で他の飛行機と掛け合わせる。そうするとそれぞれの遺伝子を部分的に受け継いだ子供ができる。飛行機の子供？子供には仮想空間で生存競争をしてもらう。空気力学的に優れた子供が生き残り、次の世代にその遺伝子を伝える。そうやって人を受け継いで進化していくのよ。生物と同じにね。まさか飛行機が子供を産むとは思わなかった。ちなみに翼が上下に2枚あったのは何か意味があるのか？あれはブーゼマン翼ね。일단 지금 설명은 이제 기체 디자인은 그거는 뭐 뭔가 AI가 좀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제 뭐 누구도 디자인했고 자,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디자인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기체 디자인에 대한 설명도 막 곁들인 거죠. 無人制御で地球を一周して戻ってくるわ。すごいな、地球一周か。第一宇宙速度に到達するにはそれぐらいできないとね。着陸艇を下ろすためにかなり高度を下げたから、そこからまた上昇するのがちょっと厄介だったけど。どう厄介なんだ？ラムジェットモードで燃料はかなり節約できるから大丈夫だけど、機体に多少の負担はかかったでしょうね。すまないな、サニー。いえいえ、平和のためでしょ。あれにいい負荷実験にもなったわ。本当に成功するとは思わなかったけど。え？冗談よ。本気にした。デスというのはどういうエンジンなんだ？液体空気サイクルエンジンね。燃料である液体水素で空気を冷却。여기서이제계속대화하는것도참고로대화하는것도일단은보여주는건데요。私の機体ではラムジェットと組み合わせ。트로피중에이게무선대화를전부다듣는게있어요。이게제일귀찮은트로피중하나인데，일단은일단상황이바뀔때마다계속같은마다같은마다계속예이게뭐지무선을계속들어줘야되고요，각캐릭터마다。그리고또보스전에서도막무선이나보스전에서도무선을하면은보스전전용무선도나오기때문에트로피도싶은들은귀찮더라도상황바뀔때마다아니면보스나올때마다계속무선을해주세요。이무선도트로피포함되어있어요。감사してる人がいることを忘れないで。아わかっている。아마
라이덴은 써니 라이덴 써니 라이덴은 써니가 네, 라이덴이 구워진 것 때문에 예, 또 아직도 감사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원래 애국자한테 잡혀있던 거 원래는 써니가 예, 그러니까 메탈기어 솔리드 2에 등장했던 올가의 딸이죠. 올가의 딸인데 올가가 아무래도 애국자들한테 예 이제 저당 잡 애국자들한테 이제 아이가 불모 잡혀서 애국자 밴에서 잠시 활동했던 것 때문에 써니는 애국자에 계속 잡혀 있었고 그 때문에 좀 뭐랄까 좀 불안정한 예 불안정한 거의 아기 시절을 보내다가 라이덴이 구출해갖고 이제 겨우 밝은 세상을 보게 된 거죠. 그 때문에 예 라이덴이 아직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そういえば、オタコンは最近どうだ？あの人오타콘 ももういい年だろ。そろそろ結婚とかも。それがなかなかうまくいかないみたいあね。かオ本タ人コはね양념俺と付き合うと不幸になるなんて言ってるけど、でもあの人モテるでしょ？おいっちゃ悪いが、若い頃はいかにもなギークだったんだがな。でも当時からそれなりにモテたみたいよ。あの人優しいから。否定はしない。だが。30歳を過ぎてからますますモテ期に入った。それなのに変に女性を遠ざけようとするから余計におかしいことになるのよね。早く身を固めちゃえばいいのに。手厳しいな。君自身はどうなんだ、サニー。私は科学が恋人だから。あまり人のことは言えなそうだな。역시 뭐지? 위남매, 그러니까는 써니는 이제 오타콘이, 메탈 기어 솔리드 본편에서 오타콘이죠. 할 에밀이, 그러니까 할 에밀이 있죠. 그러니까는 스네이크의 예, 파트너, 이자 이제 지원, 이제 기술적으로 지원해주는 오타콘, 오타콘의 이제 이게 거두어져서 예, 지금 같이 그러니까는 오타콘의 이제 일종의 여동생 같은 그런 포지션으로 왔는데 네, 결혼 문제에서 상의하고 있어요. 근데 써니도 낱말 처지가 아니죠. 써니도 아, 뭐 아직 어리긴 하지만은 써니도 과학 오타쿠라. 예. 라이덴, 아나타노 파피, 코노 니무 나토모 카우 츠모리? 코이누? 울프노 아, 코토카? 울프 되게 되겠잖아요. 나카나카 이이 코다타 자나이. 소카? 타이시타 게임도 데키나이 조. 다이치, 오레가 카테 이루 와게 자나이. あいつが勝手についてきてるだけだ。そうなの？だったら私にくれない？나한테 저러네요, 俺は울프를. 構わないが。난だが、상관없는데. 狼は犬と違って自由を重んじる。あいつにはあいつの意思がある。あいつがどうするかはあいつに確かめてみないとわからない。そうなの？残念。だがあいつも俺よりお前に懐いているようだしな。多分大丈夫じゃないか。やったー！ありがとう。俺にはお手してくれなかったしな、あいつ。나한테 손 내밀이 아까 손안 내미는 거 삐졌어. 라이덴 아까 삐졌죠. 아까 손안 내민 것 때문에 아무래도 써니를 잘 따른 거니까 아무래도 나보다 라이덴 자식보다 써니를 더잘 따른 것 같으니까 써니는 아무래도 써니한테 갈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라이덴은 자기한테 손안 내민 것손안 내민 것 때문에 아직도 삐졌어요. 아무스트롱은 대통령 암살 계획을 テクムセ作戦って呼んでたって話だけど、ある意味ぴったりなネーミングね。どうしてだ？テクムセはアメリカ先住民の戦士よ。入植者たちと戦った象徴的な存在。俺よりアメリカ史に詳しいようだ。常識よ。そしてテクムセはアメリカ大統領に呪いをかけたと言われる。20で割り切れる年に選出された大統領は任期満了できずに死ぬと言われてるの。実際に1840年から1960年までの大統領には全てそのジンクスが当てはまってる。なるほど。それでテクムセ作戦か。まあ1980年以降は当てはまらないんだけど。呪いも時効ってわけか。トゥルーフサの法則ほど強力じゃなかったわけだ。それにハミルトン大統領は20で割り切れる年の選出じゃないだろう。むしろアームストロング自身が2020年の当選を目指してるんじゃないのか。米軍の公式な作戦名とかとは違うし、ちょっとしたジョークだったのかもね。罰当たりなやつめ。そんな作戦名をつけたことを後悔させてやる。気をつけてね、ライデン。
ライデン、一つ言っておかなきゃならないことがある。한가지말하지않은게있다네요。ソリス社の入り口のゲートが壊れちゃったみたいな。아까그문강제련거죠。一応電子ロックなのよ。전자록인데。開いてたと思ったんだが。열렸다고생각하는데열리지않았어。鍵がかかってても開けられるでしょうけど。そんなに力を入れた覚えもないんだがな。もう少し丈夫なゲートにした方がいいんじゃないか。本当にね。そうするように担当に言っておくわ。でも修理代に上乗せして補強費も請求しますからね。おいサニー、それ勘弁してくれ。またローズに怒られちまう。ははは、이거같은대화는어뭐지라이든이아까강제로가는예그솔리스사의전자력전자도어문을이제열고들어온것때문에문이고장문이망가졌다고하네요。그래갖고 어나는그냥그냥힘별로안주고열었는데그리고나는이미열린야그래서열문이열린줄알았어그러니까는그거강제라열리는게아니라고그러니까그거열린게아니라고그러더니어이렇게힘줘서열수있는거는라이덴뿐이없다그러죠。그래갖고일단본사에일단은뭐지그수리비는청구한다고하네요라이덴한테。그러니까라이덴이어이봐달라고어이봐달라고그러고또로즈한테혼나있군그러군요。로즈는예로즈마리그러니까라이덴의예부인이죠。아무튼예그렇습니다。일단써니와대화는이걸그만보고요이제본격적으로진행하겠습니다。라이덴자고니가못들이희망은없강세토에이송해。자그래서자미플레이를가보도록하겠습니다。하지만자미플레이전에일단여기다아마들켜야여기다아마들켜야이게전랭크딸수있는걸로기억해요。요아이런여기다아마들켜서싸워야아마진행할수있는걸로알아요。여기트로피가있는데여기트로피중에서는이제그게있어요。여기트로피중에서는보스정때까지한번도적에게예뭐지얼러상태가되지않고 가면은예트로피따는게있습니다。그러니까트로피놓으신분들은예그거주의하시고요。여기감시카메라는미리제거하는게좋습니다。그리고여기뭐지은색박스여기요거는참탈모드로만열수있어요。 5000BP 가주기때문에꼭얻으시기바랍니다。
여기 감시 카메라 조심하시고요. 위에 밑에 적들이 지금 있는데요. 싸움은 귀찮아지기 때문에 일단 이런. 이런. 아, 망했어요. 아, 이런. 아, 그냥 비행기 올 타지 말고 기다릴걸. 아, 또 여기 또 시작이네요. 아, 나 이거. 죄송합니다. 다시 기지 안으로 잡입을 해보죠. 라이덴, 자고니 가마트를 희망하나이 강세토에 이송해. 주시고요. 자, 일단 은평 패 주시고요. 주시고 머리 팔, 특히 왼팔은 예, BP도 많이 주기 때문에 왼팔은 꼭 빼주시고, 또 뭐지 순간지도소로 BP 뭐지 회수하는 게 있어요. 일단 멀찍이 떨어져 가시고 암시 카메라는 빼주시고요. 과천 상태가 됐네요. 주시고
좀 신경 쓰이게. 일부러 들켜주시고 한번 랭크 뜬지 안 뜬지 확인해보고요. 딱히 랭크 뜬 거 없네. 아까 거 처음에서만 처음 입구 전에서만 일부러 들킨 건가 봐요. 참고로 이 부분은 이제 보스전까지 끝까지 안 들키고 가면은 예, 그 트로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로피 노리시는 분들은 여기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잠입 플레이를 하셔야 돼요. 물론 랭크는 포기해야 되겠지만 S랭크는 이젠 저 앞에 해머병도 늦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아 이거 들켰네 젠장. 이 펌모드 발동! 이럴 때는 아 이런 아이씨 젠장. 아 왜 그러지. 아 죄송합니다. 역시 정신 차리고 이제는 그냥 잡입으로 가겠어요. 뭐 딱히 이장 들켜도 뭐 줄 게 없으니까 이제 보스전까지는 잡입으로 가겠습니다. 라이덴, 자곤이 감옥들이 희망을 간세토에 이송해. 대기 수치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적이 나올 테니 이게 뭐지? 오그먼트 모드로 적 위치를 잘 파악해 주시고요. 아이템 위치하고 배때기 쓰시고요. 아, 안 보여. 이 감시 카메라 안 들키게 미리 처치해 주고요. 5,000 얻고 일단 제가 멀리 뒤돌아야 되니까 오케이. 수시해 주고요. 얼큰하게 득표 뽑고 어 뭐야 그 느낀 거야? 아이고 해머병까지 올라섰네요.
쑤시고요. 이제 마무리. 이제는 안 들키고 확실한 잡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밍 그레이드 안 들키게 편하게 등뼈 뽑고요. 그 다음에 저놈, 저 위에 있는 놈. 백대기 쑤셔주고요. 여기 해머병들은 둘이 서클을 돌기 때문에 모두 감시 카메라도 있습니다. 카메라 안 닿는 곳에 잘 숨으시고요. 여기까지는 일단 암살 성공. 그리고 카메라 감시 카메라 주의하시고요. 감시 카메라는 부셔둡시다. 자. 카메라 다 부셔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아이템이 있으니 아이템 획득하시고요. 저 위에도 아이템 박스가 있네요. 여기도 이렇게 놓치지 마시고요. 체력 늘려주는 아이템. 그리고 상점이 하나 더, 상점이 하나 더 사면은 이제 200% 다 채, 200% 다 채웁니다. 최대가 200% 체력에 200%까지 채울 수 있거든요. 아이템 없고요. 여기는 적들이부로 몰려 있기 때문에 안요. 감시 카메라가
아, 다 잘했다. 주고요. 오히려 잘 왔다 난. 고생거리 안 덜었네요 오히려. 그 다음에 저 위에도 일단 아 이런 젠장. 어디갔니? 석화 정 연속 적반 석화. 자 어쨌건 처리했고요. 참고로 이제 뭐 여기서 뭐지 그거지 노얼러 플레이 트로피 따기 여기가 제일 고비예요. 여기는 아마 그 뭐지 프레임 뭐지 3D 포토 프레임 이용해서 미끼 던져줘야 아마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보스전만 남았네요. 보스전 가기 전에 일단 숨겨진 요소를 찾고요. 여기 박스남 다 찾는 것도 트로피 포함되거든요. 박스남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스전 향해 갔는데 저기 울프가 쓰러졌네요. 울프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요? 울프가 거의 만신창이 되겠습니다. 발 미치네요. 어디 뭐 땅이 무너지겠습니다. 지진이 안 난 건지. 헐 밑에서 뭐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에이, 뭐야 이거 웬 로봇이 뭐야 저거 메탈 기어인가? 야 뭐 엄청난 것이 나왔네요 이. 야 뭔가 곤충같이 생긴 메탈 기어가 나왔습니다. 아 배우가 나왔군요. 암스트롱 상원이언 늦었군 잭. 하지만 나쁘지 않은 타이밍이다. 넌 지구의 뒤편 가서 이런 걸 타러 온 건가? 하지만 이제 끝이다. 뭐가 끝이란 거냐? 내 계획은 이미 성공했다. SNS 봐라. 정보 약자놈.
에어포스원이 돌아갔다. 어떻게 된 거냐? 세계가 대소동이라네요. SNS로. 역시 SNS는 만화계 폐왕인가? 파키스탄 병사 40인이 사망. 정보가 탈출했을까? 문제가 해결된 건가?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코멘트를 잘 봐라. 정보가 녀석들이 원하는 대로 돌아오고 있다. 그러니까는 이게 파키스탄이 예 뭐라 이거 정보를 보면은 파키스탄이 뭐가 테러리스트가 손잡은 걸로 예 뭔가 정보가 왜곡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살아돌았지만은 이제 이거는 원인은 예 그러니까는 별도 조직이 아닌 파키스탄이 테러리스트를 지원하는가 예 그런 예 좀 약간 정보가 왜곡되고 있어요. 뭔가 전쟁이라 같은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조작한 게 아마도 저 암스트롱 상원의원이 계획 때렸겠죠. 그러니까 진짜 목적은 대통령 목숨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보 조작, 저런 정보 조작으로 인해서 정보 조작으로 해서 그러니까 전쟁을 더 만드는 거였어요. 오히려 一度びその任務に感染した市民は自ら、それを拡散してくれた。情報統制のサーバーなど破壊し者など、今やアメリカの善良なる市民こそがまさにサンズオブザパトリオットなのだ。だが、あのサーバーの破壊以来、国民は不況に苦しんでいる。彼らの誇りを取り戻すために、今こそ強いアメリカが必要だ。 誰が軍事費を負担する戦争経済で得をするのはお前らだけだ。資本主義を理解していないようだな。 DMC も兵器産業も雇用を創出する。我々の勝利はアメリカのプレゼンスを蘇らせる。その戦いに他国を土足で踏みにじるわけか。그러니까는전쟁을일으켜서군사산업과 아까 군사 다음에 기반인 아메리카를 부활시켰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원래 전쟁 같은 게 많이 나면은 그렇죠. 그 군사 산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겠죠. 자, 정보전에 방해되는 예 라이덴은 여기서 죽여야 되는요. 자, 이제 상원의원님이 직접 뭐지? 메탈기어 네, 조정합니다. 자, 이제 거대 메탈기어인 메탈기어 엑세서스와 예, 대전을 펼치게 됩니다. 이거는 무적시간 공방이체 무적시간 이용해서 저거는 닌자런으로 뭐야 왜 닌자런이 안됐어. 아 너무 가까워서 닌자런이 안되나 보네요. 저렇게 양쪽 두 날로 난건데 닌자런으로 피하면 되거든요. 닌자런으로 피할 수 있어요. 물론 공방의 피로도 타이밍 맞춰서 피할 수 있습니다. 공방이체로도 이렇게 닌자런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방이 체로도 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거는 공방이 체로 피해주고요. 위에서 또 떨어집니다. 공방이 체로 부적시간을 피해주고요. 어? 아! 또 있었네. 아 간만에 패턴에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저거는 닌자런으로 피해주시고 양쪽 날은 닌자런으로 피해주시고요. 또 나옵니다.
이렇게 공방위치로 피하시면 더 좋습니다. 아 뭐야 또 있어. 아 저거 타이밍 못 타이밍 놓쳤네. 아 조금 미리 쓸걸 그랬어요. 간만에 할까 저도 좀 얘 타이밍 얘 공격 패턴 좀 헷갈렸어요. 죄송합니다. 공방위치를 위해서 무적 시간을 위해 피해 주시고요. 장풍 네, 고고 닌자런으로 피해 주시고요. 이거 또 날라오고 있죠? 또 날라옵니다. 또 역시 그리고 또 여기서 발을 디딥니다. 이제 발을 디딜 때 발을 공격해주세요. 물론 발에 저 발도 반응 공격이기 때문에 반응 공격 피해주고요. 닌자를 피하거나 이렇게 공방위치 무적시간 이용해서 피해주시고요. 공방위치 무적시간 이용해서 자 참탈 찬스 참탈 찬스입니다. 자 이제 닌자런으로 시가 달려와서 다리를 절단해주세요. 닌자런으로 참탈 닌자런 다가와서 참탈모드로 다리 하나 베주시고요. 자, 우선 이제 주어야 됩니다. 자, 여기 엑세서스. 저 레이저 조심해야 돼요. 아, 이게 좀 어려워요. 여기서는 참탈을, 뭐지? 참탈을 하나도 해야 이제 S랭크를 따합니다. 여기서 닌자런을 피하다가 닌자런 코케코를 레이저 맞게 유도를 해주세요. 이렇게 아 너무 가까이 왔네. 레이저 맞았네요. 아 레이저가 뭐지 끝나기 전에 가서 데미지 입었습니다. 아 그래도 간만에 하니까 조금 이 부분을 까먹었네요. 자 끝쪽으로 오셔서 자 레이저와 코게코 아니 개코드를 레이저 맞게 유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참탈 무적 시간으로 레이저 피해주시고 아 저거 레이저 맞게 유도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은 레이저 끝난 다음에 개코들이 성가셔요. 그래서 일부러 예 개코를 레이저 맞게 유도를 합니다.
레이저 맞게, 레이저 맞을게 유도를 해주고요. 이렇게. 안돼! 아! 이런! 아 너무 가까이 왔네요. 하나 더 나왔네. 아 한번 고개코가 그니까 개코가 세 번 나오는군요 여기선. 아 간만에 다 까먹었네 패턴을. 이제 레이저, 저 레이저를 코게코가 맞을게 잘 유도해 주고요. 지금은 코게코 두 놈 다 맞겠죠? 아, 실패다. 참타도 한 번 했었는데, 아. 자, 개코도 미사일 맞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레이저를 맞을 수 있게 조금씩 이동하면서 레이저를 맞게 해주시고. 한 번 더 나와도 되죠? 구개코가 아니 개코 한 번 더 나와도 되죠? 어? 뭐야? 아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아 자, 코게코도 또 유도, 개코도 또 유도해주시고요. 레이저 맞출 수 있게. 레이저 맞출 수 있게 유도해주시고요. 아, 왜 참타를 못했니? 왜 참타를 못했니? 자, 고객코드 맞을 수 있게. 아, 왜 이렇게 못 뺄지? 왜 이렇게 약점을 못 뺄까, 나.
자, 레이저 맞을 수 있게 잘 개코드를 천천히 입혀서 유도를 해주시고요. 오케이. 이번 제대로 뵀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어? 뭐야? 왜 맞지? 너 안 맞는 거 아니었어? 끝에 있으면 안 맞는 건데? 왜 맞지? 아, 환장하네요. 죄송합니다. 됐고요. 아, 뭐야. 끝나자마자 맞냐. 아, 잘 안 되네요. 아, 간만에 할까? 왜 이렇게 안 되는 건지. 자, 레이저 맞게 잘 유도해 주고요. 아, 왜 이렇게 안 되지? 아, 죄송합니다. 야, 갑자기 이렇게 안 되냐? 안 되냐 또? 자, 이번에는 실수 없이. 이번에 실수 없이. 혹시 모르니까. 어? 뭐야? 왜 맞니? 저기 왜 맞아? 아, 미치겠네. 자, 다시 신기 가담 듣고 레이저 맞을 수 있게 유도를 해주시고요. 아, 너무 가까이 나보다 또. 아, 기본적으로 아, SNK 노린하고 리트라이가 많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뭐 정 안되면 그냥 가고요.
자, 다시 한번 레이저 맞을 게 노래해 주고요. 오케이, 이번 제대로. 그쪽에서 어? 왜 맞아? 아, 미사일 맞았나 보다. 저 아, 호객 뭐지? 개코 레이저 맞나? 레이저 뭐지? 미사일 맞았나 봐요. 아, 뭐야? 아니면 여기서 이거 EMP 준비할까? EN 그레이드. 다시 한번 레이저 맞을 게 이도해 주고요. 나 이제 드디어 했습니다. 아, 또 이거군요. 아, 또 이거네. 또 이 패턴이네요. 아, 뭐야? 아, 닌자는 공방 실사했는데, 아, 저 패턴 나왔네요. 아, 또 이거야? 아, 저 패턴이었네. 일단 처음 패턴이었네. 가만히 아까 다 까먹었습니다. 패턴을 죄송합니다. 패턴 다 까먹었어요. 거의 1년 만에 하니까 패턴 다 까먹었어요. 자, 안전빵으로 공방이체로 피해주고요. 이제 자, 어쨌거나 개코들 파괴했고, 뭐 제가 파괴한 게 아니지만요. 오케이, 넘어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다음 패턴 넘어 차례. 자, 밝기는 뭐야? 아, 뭐야? 아, 왜 이러지? 잘 나가다 죄송합니다. 아, 나 진짜 잘해놓고 뭐한 짓이야 이게. 아, 진짜 다른 거 뭐 하는 짓이냐, 나 진짜.
자, 일단 개코들 레이저에 맞게 유도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캠핑 쫙 돌리시고 네, 드디어 자, 이제 드디어 또 나옵니다. 자, 닌자런으로 피해주고요. 또 위에 또 내려옵니다. 방위체로 방위체로 피해주고요. 자, 이번에 실수 안 합니다. 오케이, 이번에 제대로 다음 단계 넘어갑니다. 자, 닌자런으로 끝까지 아치고 끝까지 달려가시고요. 닌자런으로요. 자, 다리 양쪽 달랐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 넘어갑니다. 자, 버튼 액션 넘어가고요. 자, 그냥 저 거대한 걸 던집니다. 역시 아, 상남자 라이덴 원머 타임. 자, 이번 이걸 빼앗습니다. 엑세서스의 거만한 빼앗어. 이제 칼싸움 남자답게 검싸움이다. 자, 남자답게 검으로 싸우자. 버튼 액션 으아 차차차차다. 자, 쓰러졌습니다. 자, 이 검으로 참탈 액션. 양코르 검이 너무 거대해서 세로로는 못 빼요. 가로로만 빼줍시다. 세로로 뺄 수가 없어요, 너무 거대해서. 자, 지겹다. 그만 빼자, 이제. 우라! 작살내고요. 노뎀의 이달성. 어, 뭐야. 아, 참탈에서 부족한 대박이네. 아, 참탈 한 번 더. 그니까, 뭐지? 개코 참탈 한 번 더 있어야 했어요. 아, 물 건너왔네, 이거. 예, 이제 귀찮습니다. 다시 하기도. 개코를 한 번 더 참탈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개코 참탈을 한 번 할 게 아니라 개코 참탈을 한 번 더 했어야 예, S랭크 받는 모양입니다. 모뎀이 텐데도 A랭크인 거 보면은 웬 스모 탓을 지어야지. 웬 상원현이 스모 탓을 잡고. 헐, 엑세서스의 엑세서스의 전기를 다 먹네요. 전기 벤장어도 아니고. 뭔가 몸이 엄청 강화된 느낌이다. 무슨 헐크 같은 느낌. 이기소. 무기 못 헐. 아,
아저씨 그냥 상원은 아니었어? 우리는 타크로와 누구다? 나타 타다노 조인 인자. 헐. 나는 스포츠맨이다. 어느 정치가는 예, 격이 틀리다고. 무슨 공 던지듯이 뻥발. 사커킥. 진짜 제대로 된 사커킥이에요. 무슨 관중들의 함성까지 들리네요. 효과음으로 진정한 사커킥 날렸습니다. 야, 무슨 몸이 엄청나게 강화된 느낌인데. 아 뭐야, 이거 왜 썼어 이거? 퍼지도 안 돼. 전광 석화. 어, 튕겨내네요. 어때, 머리 떨어지고요. 전 가드블룽이라. 아, 몸이 뭐 뭔가 뭐 손이 뭔가 변했죠? 이렇게 공격할 때마다 이렇게 예 까맣게 변하네요. 아 무슨 사이버인 라이든을 저렇게 날려버리는지. 저쪽 저렇게 때리면은 웬만 동산들은 자기 손이 풀어지는 상황인데. 하여튼 검이 야 무슨 강철 마저배는 뭐지 고주파 블레이드가 풀어졌어요. 맨손으로 풀어지는 저 남자는 도대체 확실히 강하군. 하지만 그것뿐이다. 뭐가 국민의 긍지냐. 뭐가 강한 아메리카냐. 경제가 악화된 거는 애국자들이 사라진 게 아니야. 너희들 1%가 불을 독식하기 때문이다. 너희 목적은 결국 돈이다. 그리고 지지를. 너는 아무 신념도 없는 뭐지? 부지할게 없는 쓰레기다. 오, 말 잘하는군. 그럼 그다음은 좋은 걸 가르쳐주지. 확실히 지지율은 필요하다. 지지를 원하고. 나는 꿈이 있다. 꿈? 확실히 국민의 긍지도 강한 아메리카도 필요 없어. 내가 목표라는 거는 진정한 자유다. 힘을 사용하는 자유. 뭐 어떻게 하죠? 나가 서르데이. 저래고서가 올해는 노점의 국가다. 진노 도서의 세계다. 진정한 투쟁의 세계다. 그는 우리가 누르마유니 쓰였다. 국민의 매우 삼아서서 뒤에라. 뭐가 애국자다. 뭐가 아메리카의 긍지냐. 그런 거는 돼지한테나 먹이라고. 마음에 안 든 녀석은 날려버린다. 그것이 내가 목표라는 아메리카다. 야 무슨데? 무슨 라이드는 무슨 애기 갖고 놀듯. 도대체 저 상원이한테 뭐 멀리 돼 있을까요? 멀리 돼 있길래 비딩에서 떨어져도 끄떡 뭐지? 핵이 높은 데 떨어져도 끄떡없는 라이덴이
저렇게까지 고전하는 것이지. 서부 시대 투쟁의 아메리카를 서부 시대의 투쟁의 아메리카를 뭐지? 오래된 아메리카를 일단 아메리카를 돌린다고 하네요. 그러니까는 뭐랄까 아메리카의 기한은 腐り果てた. 그러니까는 옛날에 투쟁 시절을 투쟁 시절의 아메리카로 돌려서 어떻게 하잖아요. 개인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자유를 아메리카로. 우리가 이 부다란의 사회 시스템으로 조직화された 폭력을 개선해야 할. 무시대 가타리아우 개인의 도성을 돌려받으. 저렇게 하면 죽는 거 아닌가? 이봐서 안 되네. 저렇게 하면 죽을 텐데. 어떤가? 올해 내 정책이. 당신 진짜로 정치가 맞냐? 내 연설에 감동했는가? 너희들도 기업, 국가라든지 기업에 말고 자신의 이상을 위해 뭐지? 싸울 날이 있을 것이다. 난 당신을 오해했던 것 같군. 이해해 준 건가? 뭐 갑자기 태도가 바뀌네요. 뭐야 이거? 나도 시시한 전쟁을 없애고 싶은 시시한 전쟁을 없애고 싶을 뿐이다. 헐 갑자기 급 화해 모드? 이렇게 라이덴도 타락하고 마는 건가? 잘 알았다. 이렇게 라이덴은 적의 편 뭐지? 악의 편에 드는 것인가? 내가 진정한 쓰레기란 걸 말이다. 자, 페이크다이 병신아를 시전하는 라이덴. 페이크다이 병신아를 제대로 시전하네요. 이 사회는 변혁이 필요하다. 하지만 변혁을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 희생되는 건 언제나 약자다. 뭐지? 옛 아메리카라고? 웃기지 말라고. 뭐가 약자냐? 다음은 널 닥치게 해주마. 자, 서로의 이상인 다르고 다시 재대결에 들어갑니다. 이번에 라이덴 근데 고주파 블레이드가 없는 맨손인데 어떻게 상대를 하는지. 검이 있어도 상대를 못하는 판인데 회피 성능이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차피 이벤트전이에요. 위험했다. 근데 해피 성능은 확실히 뭐 공격만 없을 뿐이지 해피 성능은 나쁘지 않습니다. 네, 공방치를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멀리 있으면 갑자기 돌진 공격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멀리 있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이거 말고도 갑자기 확 접근해서 공격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멀리 타고 방심하지 마시죠. 가드블로 공격도 피해 주시고요. 멀리 있으면 갑자기 접근해서 공격하는 것도 있으니까 방심하지 마시고요. 멀리 있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언제나 피할 준비하시고요.
らせてみろ。他の奴らのように。어, 위험했다. 저거 갑자기 이렇게 접근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케이, 저렇게 갑자기 멀리서 갑자기 확 저렇게 돌진 공격하셨으니까 저거는 피할 수 없습니다. 저렇게 저 이벤트로 말 때까지는 절대 공격 맞으면 안 돼요. 여기서 어디 그 전에 공격 맞으면은 무조건 뭐지 넘어가기 때문에 S랭크 물 건너갑니다. 우선 저 피할 수 있는 공격 나올 때까지는 무조건 다 피해 주셔야 S랭크를 맞을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북두백일 건 야, 저렇게 때려도 떡도 안 합니다. 역시 검이 없으니까. 검이 없으니까 뭔가 안 되네요. 젠장, 어째서 듣지 않는 거지? 아, 몸이. 여러 가지 충격에 대해 일순대 강화한 나노머신. 아, 나노머신으로 강화된 몸이군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으면은 순간적으로 나노머신으로 몸이 강화되는 그런 체질이네요. 언제 저렇게 개조를 했대? 인조인간을 넘어선 개조네요. 그거는 아, 사이보그보다 더한, 예, 거의 최첨단 개조네요. 나노머신으로 개조라. 아, 라이덴 완전 떡실실 때도 많네요. 야, 그냥 눈물이 날 정도로 맞습니다. 어? 뭐야? 저 세미검, 그리고 세미검에 뭔가 이상이 생긴 모양입니다. 그리고 아, 예, 나노 멋있어. 예. 뭐 그런 거죠, 예. 아, 그 피니스 뭐야, 예. 외국분이신 것 같은데요. 예, 헬로. 예, 굿나잇. 웰컴 마이 브로캐스팅. 예, 아무튼 와주셔서 반가워요, 외국분. 어라, 아직 살아있나? 울프가 깨어났습니다. 재생 캐시. 재밌었군. 제게 본생을 나타내도 그런데도 우리들에게 대들다니. 암스트롱의 이상도 좋지만 한절의 거물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고 싶어졌다. 샘 목소리, 샘의 음성이네요. 내가 제게 이기면은 그걸로 됐어. 뭐지? 녀석은 어차피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녀석이니까. 하지만 만에 하나 내가 진다면 이 칼에는 뭐지? 이 칼의 아이디에는 타임 리밋이 새겨졌다. 나중에 뭐지? 뒤를 부탁한다, 울프. 그러네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아이디 락이 걸린 게, 예, 뭐지?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락이 걸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샘은 뭐지? 라이덴의, 예, 앞길도 보고 싶었던 것도죠. 원래는 암스트롱 이상이 동조해서 데스페라도에 들어온 거지만은 뭐지? 잭 더 리퍼의 본성을 드러내고도 자신들한테 대드는 자신들 편에 끼는 게 아니라 자신들 편에 대드는 라이덴을 보면서 라이덴의 앞길도 보고 싶던 그런 변덕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는
저 뭐지 울프에게 유황 같은 이쪽에 유황 같은 거 남긴 거죠. 하지만 라이덴 나도 너의 밈에 감염된 것 같다. 쌤이 하나씩 들 때는 망설임이 있었지만 오래, 나의 규범은 변화 결정됐던 것이다. 나의 규범은 이미 정했던 것이다. 누군가에게 도움받은 자는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었던 거다. 자, 이 쌤의 검을 건네줍니다. 라이덴에게. 자, 무사히 쌤의 검은 라이덴에게 돌아왔고요. 이 개자식이! 스티븐! 나의 활인검은 더는 없다. 남아있는 건 그저 사람을 베는 겁니다. 자, 쌤의 검. 하지만 그렇다면 이 검으로 놀아주도록 하지. 덤벼라. 오케이. 이사 마이루. 렛츠 댄스. 자, 이건 쌤의 대사죠. 이사 마이루. 영어로는 영어는 렛츠 댄스예요. 아, 갑자기 헷갈렸습니다. 영어로 할 땐 렛츠 댄스로 나와요. 렛츠 댄스, 렛츠 댄스가 관지 사이죠. 어? 아, 왜 자꾸 안 되지? 아, 자, 시작하자마자 전광 소카 캔슬. 자, 이거는 이 패턴은 피해 주시고요. 이렇게. 가드블롱은 먼저 피해주고요. 이거 충격파는 멀리 떨어지시고요. 여기 자꾸 충격파야. 뭐 피해주면 되지만요. 자, 이렇게 이정 데미지를 먼저 이렇게 이제 물건을 던집니다. 엑세서스의 거대 팔을 던 거대 몸을 던지는데 저거는 피할, 닌자로는 피할 수 있지만은 참탈 모드로 뵐 수도 있어요. 남자라면 참탈 모드 뵈는 게 더 간지나죠? 이렇게. 그리고 배야, 배줘야 또 S랭크가 나와, S랭크가 잘 나오기 시작합니다. 공방시로 잘 피해주시고요. 바로 저 불기둥은 한, 어 저게 체력해 보이는데 체력해 봤더니요 뒤로 돌아가서 블레이드 모드 보면 약점이 보인다. 여기에 매주셔야 돼요. 저 체력 앞에서 반격을 하면은 체력 회복은 끊을 수 있는데 무조건 반격 당합니다. 그럼 에스랭크 물 건너가죠. 강풍 전광 석화. 전광 석화 중격파 피하시고요. 전광 석화. 때려 존나 때렸지 뭘. 이거는 이렇게 없는 곳으로 피하시고요. 어 뭐야? 아 이런. 아 잘 나갔었는데. 아 진짜 실세네요. 아 연속 세 번 만기 실패했습니다. 뭐 한번 연속 두 번만 빠지세요. 나
전광석화, 전광석화하고 블레이드 모드 캔슬. 아, 왜 이러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신기 가라앉고. 전광석화, 블레이드 모드 캔슬, 전광석화, 아이 뭐야. 어? 왜 이러지? 아, 왜 전광석화가 안 나가? 다시 한번 전광석화, 블레이드 모드 캔슬, 전광석화, 블레이드 캔슬. 아, 힘드네. 연속 세 번은 손이 이제 손이 느리니까 이거 세 번 들으면 손이 좀 빨라야 돼요 처음에. 전광석화, 블레이드 캔슬, 전광석화, 블레이드 캔슬, 전광석화. 아, 이거 아니다. 어, 위험했다. 어? 뭐 피했는데? 아, 옆으로 피할 거 있어요. 아, 망했다. 아, 이런. 아, 또 꼬입니다. 아까 잘 됐는데. 아, 그냥 두 번만 할까, 안전빵으로. 전과석화를 두 번만 할까봐요, 안전빵으로. 두 번만 안전빵으로 하고. 장풍! 피해주시고요. 충격파는 멀리 뜨기. 어우, 위험했다. 전광석화! 전광석화! 자, 또 이제 던집니다. 이거 패턴을 잘 받아야 돼요.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패턴을 아날로그스틱으로 조정해 주고요. 남자라면 다 배줘야죠. 물론 닌자런으로 피할 수도 있습니다만 닌자런 피하면 아마 나중에 S랭크를 못 딸 거예요 아마. 이거 배주는 것도 예예 그거 S랭크 따는데 도움이 됩니다. 남자는 배줘야 멋있죠 또. 오늘 알아. 어 뭐야? 아씨, 하필 그 타이밍에 돌진공격 해올 줄이야. 아, 좀 기다려볼 거리 했어요. 아, 이런, 씨. 아, 또 꼬이네, 갑자기. 자, 신기 가다 넣고. 전광석화, 어여. 전광석화. 전광석화, 연속으로. 오느라! 아, 이런. 이거는 자체 데미지는 없고요. 여기서 버튼을 성공해야 됩니다. 실패하면 그때가 데미지 입어요. 이거는 저거는 괜찮습니다. 이때는 칼이 날아간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재빨리 뒤로 와서 칼 주우시고요. 전광석화 이번 내 차례다잉. 어. 아, 이런 망했습니다. 아, 뭔가 타이밍이 자꾸 안만 틀어지는데 죄송합니다. 어, 뭐야 저건? 왜 양갈래 나와? 아, 나 참 이거 망했어요. 전광석화.
정방석화 무적시간 아니 공방 이제 어? 아 저 불기능 한참 났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저거 저때 시작은 안 보이기 때문에 아 저 불기능 때문에 보이질 않아요. 아 저 불기능 때문에 진짜 씨 와라. 아, 또 이거야. 씨. 크로스 카운터를 하고 싶었는데. 어쨌건 저거 자체는 데미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버튼 액션 실패한 데미지가 있어요. 저거는 말 상관없는데 가능하면 패링을 치는 게 좋습니다. 저거는. 광석화 자, 또 이제 던집니다. 각도로 아날로그 스틱으로 각도 맞춰서 잘 해주시고요. 얘들아 뭐라 오케이 크로스 카운터 이게 멋지죠. 자 데미지도 많이 줍니다. 배때기 옆구리 팍팍 때려주고 마무리 크로스 카운터. 아 이게 진짜 암스로 갈 때 이게 진짜 쾌감 멋집니다. 멋지고 쾌감 죽여줘요. 칼 얼려주시고 오 뭐야 이거 아 뭐야 야 불이 세 두 갈래로 아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아 자, 신기 가담 듣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로 데미지. 자, 멀리 피해주고요. 전광석화! 전광석화! 어 위험했다.
이거는 지면에 저 없는 것도 피해주고요. 전광석화! 전광석화! 장풍! 자, 물건 던집니다. 또 액세서스 던집니다. 아날로스틱으로 해주시고요. 익숙해지면 쉬워요. 이거 자유참 참탈모드에 익숙해지면은 네, 어렵지 않습니다. 오너라. 자, 크로스 카운터 또 나옵니다. 성공시켜서 옆구리 존나 때려주시고 마무리는 멋지게 크로스 카운터 아구창 작살내고요. 자, 왑스트롬전은 이게 진짜 쾌감 멋집니다. 검 얼른 줍시고 전광 석화. 자, 체력 회복할 때는 뒤에서 아 이런 아 잘못 뺐어. 그렇게 잘못 빼면은 무조건 반격당해요. 회복은 끊기 끈데 무조건 반격당하기 때문에 포인트를 잘 빼주셔야 됩니다. 아, 잘해놓고 이게 뭐야. 아, 한참 잘했는데 진짜로. 아, 뭐야, 또 엉뚱한 게 나갔네. 아, 진짜 아까 잘 나갔네, 진짜. 아, 또 리듬감 잃었어요. 아, 진짜. 전광 이거 어 위험했다. 아 뭐야. 아 피엔드 본다. 뭐냐 진짜. 아 나 진짜 왜 이러지. 전광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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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으로 전광석화! 어? 뭐야? 아... 타이밍이 안 맞나옵니다. 아 왜 이러지? 아 노데미지가 힘드네 참. 전광석화! 또 전광석화, 연속 전광석화. 오너라! 오케이. 또 크로스 카운터. 크로스 카운터! 아구창 작살내는 쾌감. 검 얼른 죽고요. 자, 이제 아날로스틱 잘 배줘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패턴이 똑같아요. 이게 꼭 안 맞춰도 됩니다. 어느 정도 네모칸이 다 들어오면은, 네모칸 4개 다 들어오면은 그때 해주시면 돼요.
전광 석화. 전광 아니 뭐야? 장풍 계속 섞이네요. 뒤로 가서 여기 블레이드 워드로 이렇게 정확하게 배줘야 됩니다. 전광석화 전광석화 전광석화. 단테에게 스팅거 있으면은 라이덴에게는 전광석화가 있습니다. 어 이번엔 이거네요. 이것도 뭐 데미지 없고 어트랙션 성공하면 돼요. 실패하면 데미지 있습니다. 저거는 상관없어요. 또 얼른 검주로 가고요. 전광석화. 어 뭐야? 아 저 뭐 저렇게 리치가 길어? 전광석화 전광석화. 단테에겐 스팅거가 있으면은 라이드에게는 전광석화가 있습니다. 저, 아, 저 불기둥! 아, 저 불기둥. 아, 진짜, 왜 이렇게 짧아. 저 불기둥, 가, 아, 진짜, 제일 짜증나는 공격이에요, 저게. 전광석화! 전광석화! 장풍! 전광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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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석화. 단테에겐 스팅거 같다면은 라이덴에게는 전광석화가 있습니다. 앞에 맞춰 아날로스틱으로 배주시고요. 어, 너무 늦으면은 또 너무 늦으면 또 데미지 입으니까 너무 늦지 않도록 약간 마음을 차분하게 하시고 되면 됩니다. 전광석화. 아, 또 저거야? 아, 진짜, 씨. 아, 저게 제일 싫어, 난, 진짜. 아, 저놈의 불기둥, 아. 전광석화. 라이덴에겐 전광석화가 있습니다. 단테에겐 스팅과 같다면, 라이덴에게는 전광석화요. 전광석화. 전광석화. 어 뭐야? 어 뭐야? 왜 빗나가? 로건 했는데 왜 빗나가는 거야? 전광석화가. 아 미치겠네. 어? 피했는데 분명? 아 나 미치겠네요. 아 전광석화 전광석화. 어? 저렇게 사정거리 길었어?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완전 별거 다 맞네 아주 그냥. 에? 아 진짜 또 리듬이 틀었습니다. 아 에?
살핀나 또? 아, 진짜 왜 이러지? 다시 한번요, 정신 차리고. 전광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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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환장하네. 전광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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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너라 다 빼주마. 아날로그스틱으로 각도 잘 맞춰서 빼주시고요. 하와이하게 빼주면 됩니다. 아날로그스틱으로. 오너라! 왜 이게 나오지? 헤딩했는데. 난 크로스 카운터를 치고 싶었는데. 어쨌거나 칼 주우러 하고요. 어? 뭐야? 야, 뭐 저렇게 거리가 저기 사정거리가 얼마나 되는 거야 저거? 와, 진짜 환장한다. 뭐 사정거리가 얼마나 된 거야? 꽤 머리 떨어진 걸로 아는데? 어, 위험했습니다. 전광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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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아, 진짜 아까 좋았는데, 아, 진짜 왜 이러냐. 전광석화! 어어? 아, 진짜 왜 그러지. 비트레이가 많은 점 죄송합니다. 난 노 데미지 클리어한 노린지라. 아. 전광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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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피할걸. 괜히 전광석화 한 번 더 쓴다고, 진짜. 아, 너무 욕심을 부려 탈이에요. 전광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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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 카와이하게 썰어봅시다. 아, 씨.
아 놓는 순간에 아 각도가 틀어졌네. 아 진짜 안 되니까 별게 안 되는 다 안 되네요. 아 놓는 순간 각도가 틀어졌어요. 살짝 나야 되는데 아 진짜 이제는 별것도 안, 이제 별걸 다 실수해 버리네요. 어? 왜 맞은 거야? 야 안 되니까 별게 다 안 되네 이제 진짜. 얼 떨어져야지 저거. 아, 어 뭐야? 야, 씨, 그 뭐지? 전광석까지 쓰였대. 씨, 앞 돌쟁이 쓴 거야? 아, 진짜 리듬 다 무너졌네. 리듬 다 무너졌어. 아, 진짜 아까 잘 나갔네 진짜. 아. 에? 아, 미치겠네. 마지막 유정의 미가 안 걷어지네, 진짜. 전광석화! 전광석화! 장풍! 장풍! 어? 왜 맞는겨? 진짜! 어? 공방지 썼는데? 오너라! 아, 왜 이게 나가니? 뭐 어쨌거나 성공만 시키면 되지만요. 크로스 카운터가 더 간지나는데. 아, 왜 아까처럼 안 맞게 주의하겠어요. 어? 와, 진짜 벽에 다 맞네 이제는. 전광석화. 오너라, 어 뭐야? 크로스 카운터 장려. 꼬리 겁나 패주고 마무리 크로스 카운터. 자, 카와이하게 각도 맞춰 잘, 이번에 각도 잘 맞춰 잘 해주시고요. 어우, 위험했다. 어 순간, 어 실패한 줄 알았어요. 어 깜짝 놀라라. 어? 야, 씨. 미치겠네. 응? 아, 아까 잘 나갔는데, 진짜. 전광석화.
어 위험했다. 어? 왜 맞아? 저 패... 아 이번엔 패링 했는데? 미치겠네 진짜. 아 나 진짜 이제는 안될래니까. 아 진짜 빨리 클리어하고 자야되는데. 아 미치겠습니다. 아 정 안되면 그냥 클리어 할까요? 5데미지 신경 안쓰고. 전광 덕화 연속으로. 자, 확 오라, 갑자기 각등 확 돌진하는 거 아니겠지? 자, 대기 타고 있고요. 천천히 와라, 천천히. 더 없어질 때까지. 이렇죠? 오케이. 어! 아, 진짜. 겁나니 단순히 있다가 이거 아픕니다. 전광석화, 전광석화. 전광석화. 공격하는 멀리 피해주고요. 아, 하도 이제 손이 아파서 손가락이 아픈데, 손가락이 아픈데, 이젠. 아, 이제 빨리 클리어, 금방은, 가만, 노미스 클리어 하면 좋은데, 이젠. 자, 각도 맞춰서, 카와이하게 매주시고요. 다행이다. 불기둥이 아니라서. 오너라! 오케이. 크로스 카운터. 막아주시고. 배때기. 열라. 옆구리 열라 패주시고요. 마무리. 크로스 카운터. 검 잡아 지워주시고. 아 저거 회복할 때는 뒤에서 이렇게 약점을 때려야 돼요. 앞에서 때리면은 무조건 반격당합니다. 전광석화. 자, 또 던지죠. 두 번째까지 패턴 똑같아요. 세 번째부터가 좀 추가됩니다. 패턴이 달라지고. 두 번째까지는 똑같아요. 첫 번째랑. 세 번째부터가 패턴이 달라집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 오네요. 어, 이번에 이거네요. 뭐, 어쨌건 데미지만 주면 되죠, 뭐. 어차피 가는 데미지 있는 게 아니니까.
실패해야 데미지 되는 거니까 이건요. 자, 또 재빨리 칼 쪽으로 가고요. 전광각화 또 체력해보기네요. 전화검주 발도술 쓰고 공격하 멀리서 피하시고 전광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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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했다. 피할 곳이 없어서. 진짜 잘하는 폭이 뭐냐 진짜. 조금 더 해보고 안되면 그냥 클리어하겠습니다. 보시는 분들도 지겨울 것 같고 무엇보다 저도 지겨워요. 그래도 이건 아니지. 어느정도 간 다음에 맞으면은 이런 없이 포기하긴 하는데. 또 볼 기둥입니다. 위험했다. 그냥 피할 것 없으니 그냥 패링합시다. 어쨌든 불기둥이 위험은 불기둥이 위험 벗어났습니다. 자, 불기둥 있으면은 불기둥 있으면 움직임이 상당히 제한되었고 불기둥 때문에 귀찮아요. 저기 제일 귀찮은 패턴입니다. 어쨌거나 카와이하게 아날로그 스틱을 배주시고요. 와라! 이런. 어쨌거나 벗어나고요. 체력 회복. 와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전광 석화. 노란색 가드 블룸. 전광석화 전광석화 위험했다. 피하는 거구나. 어디로 간 거였구나. 나 또 돌진 공격인 줄 알고.
번째, 두 번째까지, 두 번째까지 는 패턴 똑같아요. 똑같은 각도로 매주면 됩니다. 와라! 크로스 카운터! 오케이. 이제 대데미지 줄 찾습니다. 옆구리 겁나 패주고 마무리! 크로스 카운터! 어, 그때 빨리 칼주로 하고요. 아, 또 저거야? 아. 체력 회복 같대. 전화 검지 발톱을! 어? 아, 귀찮아. 그냥 할래요. 아, 이제는. 노데미지 먹고. 귀찮습니다, 이젠. 아, 그냥 할게요. 저도 할래만 할 수 있지만은 그냥 괜찮습니다. 이제 밤도 늦었고요. 와라. 또 이거야? 뭐 어쨌건 데미지만 좀 되지 뭘. 이제 마무리 던지기만 남았죠. 이제 던지기는 이 세 번째 때는 이제 물건 던지기는 세 번째부터 패턴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어 뭐야 바로 넘어가는 거야? 안 던지고? 아 데미지를 아까 많이 준 것 때문에 바로 넘어가네요. 세 번째 물건 안 던지고 나야 땡큐지. 이제 마무리 버튼 액션만 성공하면 됩니다. 어 위험했다. 여기 버튼 액션 배때기 수쳐주고 아 그냥 노데미지. 에휴, 귀찮아요. 너도 이제 자야 되니까. 그러나, 아직 안 끝났습니다. 마지막 힘겨루기. 빡치고, 치기하고. 마무리 참탈 액션. 피니쉬 힘! 모탈 컴뱃의 피니쉬 힘이 생각나는 모션입니다. 사스냐다 잭크. 역시나군 잭. 유메와 쓰이에다나. 꿈은 깨졌구나. 아니 고진도 고진난 타다카이 개인과 개인이 싸움 강한 자가 이긴다. 그것이 나의 이상이다. 앞으로도 성화파된 전쟁이나 신전도 없는 돼지들이 날뛸 것 생각하면 구역질은 하지만 허나 난 좋은 이해자를 만났다. 이봐, 잭. 넌 앞으로도 힘으로 마음에 안 드는 놈들을 박살내면 돼.
それこそが 그것이야말로 夢の 내 꿈의 실현이다. 피니시 힘. 라이덴 윈 페이탈리티를 외치고 싶은 그런 장면이죠. 모탈 컴뱃. 우레시네. 기쁘군. 오마에와 넌 또 하나의 나다. 오레다. 아, 저거는 에이도 많았네요. 뭐 그냥 A는 다음에 노리도록 하고요. 고주파, 아 무라사마 블레이드, 이거 아까 세미 갖고 있던 검이죠. 아까 싸웠던 검, 예, 이거를 얻을 수 있게 됐어요. 이게 뭐지? 무라사마 블레이드가 이게 원래 라이드가 가진 검보다 훨씬 좋습니다. 리치도 더 길고 위력도 강하고요. 덤으로 또 뭐냐 적색으로 빛나지 않습니까? 간지납니다. 그리고 참고로 무라사마는 오타 아니에요. 무라마사 아닙니다. 뭐 검의 장이란 보통 무라마사죠. 근데 무라마사 아니고 무라사마 맞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는 이게 무라사마가 패러디예요. 예. 그리고 무한 가발. 그리고 무한 가발이 하나는 이제 그 서브웨폰 무한을 쓸 수 있는 가발이고 또 하나는 이제 뭐지? 전력 게이지가 무한으로 되는 가발입니다. 이거 있으면 2회차 때, 예, 2회차 때 어쩔 수 없이 뭐지? 예, S랭크 못 받은 것도 이 가발들을 이용하면은 S랭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격, 위크, 뭐야, 이건. 다음 뉴스입니다. 회담을 위해 파키스탄을 방문했던 해밀턴 대통령이 오늘 귀국했습니다. 이 회담은 파키스탄 사베드자드 기지가 반정부 세력 따라하기 힘드네. 라이덴은 그렇게 힘냈는데 너무 그러지 마. 암스트롱이 대통령이 되지 않은 것만으로도 의미는 있어. 하지만 라이덴은 왔다. 기뻐해라. 새로운 회사의 설립 소식이 완료됐어. 그 아이들의 미래는 밝아. 굿잡 독터. 세계 최초의 사이보그 파견회사인가. 엄청난 시대가 되었군. 기계의 힘과 인간의 두뇌를 가진 사이보그는 건설 현장이나 의료 분야에서 활약을 기대받고 있어. 과학의 승리다. 연령 문제는 해결된 건가요? 변호사의 확인도 받았다. 애초에 그들이 나라에 돌아가 봐야 가족도 일도 없으니 모금만으로는 수리비도 못 건들 거다. 게다가 스트리트 칠드런은 그들뿐만이 아니야. 그들만 성인이 될 때까지 원조하는 것도 불공평한 얘기지. 완전한 공평이란 거 없어. 이걸로 그들은 아메리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군. 그건 뭐 일단 올라탄 배다. 아이고. 세상 복잡하네요.
어쩔 수 없지. 게다가 이건 과학의 평화적 이용이다. 그거 당신이 할 말이야? 사실 이번 건도 나도 좀 생각하게 되는 게 있더군. 아, 그분이 먼저 일하던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그 녀석 말인가? 아, 그죠? 아, 조지겠죠? 써니랑 같이 있나 보네요. 써니랑 같이 있나 보네요, 조지. 써니는 대단하네. 나 비슷한 나이인데도 그런 비행기를 만들다니. 뭐 그렇지. 그리고 귀엽고. 루프도 여기 있네요. 적인가? 종이책은 나의 적이다. 개그치네요. 닌자 형과 만나기 전까지 이런 생활은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 그가 나에게 이 세계를 주었어. 어둠으로부터 구해내었어. 과거 이야기는 물었지만 그 사람은 상냥한 사람이야. 너에겐 이해하기 어렵지도 몰라. 하지만 그 사람은 잭 더 리퍼 같은 게 아니야. 누가 말해도 나에게 라이덴은 영원한 영웅이야. 자, 이렇게 메탈 기어 라이징은 끝을 맺습니다. 자, 일단 상황 보면요, 일단 메탈 기어 라이징 리벤저스 스템 롤이 나옵니다. 스트 성우 라이덴, 호리우치 켄유, 사무엘, 히라타 히로아키, 아 등등 나오네요. 써니 이노우에 키쿠코. 예, 18세 교주님 이노우에 키쿠코. 여사님. 자, 일단은 뭐지, 에필로그 상황 정리해보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예, 암스트롱 일행이 약간은 SNS 정보 선동을 일으켰죠. 근데 그게 미처 풀리지 못했고, 라이덴은 약간 테러리스트 취급을 아직도 받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뭐 코트니가 라이덴은 그렇게 열심히 뭐 열심히 했는데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부분은 라이덴은 어떻게 보면 테러리스트가 된 것처럼 오히려 암스트롱은 거기서 희생된, 그러니까 뭐 희생된 뭘까, 뭐 순교자, 그러니까 순교된 뭘까는 그게 악인으로 벌려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뭐 대통령 후보가, 그러니까는 뭐 그러니까 미국의 앞날이니까 대통령 후보가 희생된 것처럼 그렇게 왜곡돼서 보도가 된 거, 그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케빈이 뭐 일단 너무 상심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암스트롱이 대통령이 되자는 것만 해도 의미가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녹토어가 그 아이들에 대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뭐더라? 그 예전에 그러니까는 데스페라도사가 마피아에 갑작해갖고 이제 아이들을 인신매매해서 이제 뭐지, 그 뇌를 적출해서 이제 VR 훈련을 통해 이게 사이보그 탑재해서 이제 병사를 키우려는 계획이 있었죠. 일단은 아이들 뇌는 이미 적출됐지만은 그러니까 VR 훈련이 끝나기 전에 예, 탈취를 해서 이제 그 아이들 뇌를 이용해, 아이들을 이제 그러니까는 뭐랄까
그러니까 군사용이 아닌 이제 민간용 사이보그로 예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덕투어가. 그래서 그 새로운 회사 설립이 덕투어가 만들었죠. 그래서 사이보그 파견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엔 군사 사이보그만 연락이만 되던 덕투어가 그지 이번에는 뭐지 과학의 평화정의 이용이라고 하니까는 케빈이 그죠 그 당신이 할 말이냐고 그러니까 이번 건으로 뭐 자기도 좀 뭔가 예 뭔가 깨닫는 게 있다고 하죠. 덕투어도 나름 평화정으로 예 이용하는 거를 사이보그를 평화정으로 이용한 걸 뭔가 깨달은 모양이에요. 앞으로 진짜 노벨상을 탈 수 있기를 덕투어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지는 예, 써니가 있는 솔리스사에 일하게 되네요. 그리고 울프도 같이 있고 울프가 유나이 또 예, 또 써니를 잘 따랐죠. 그리고 조지나 써니나 둘 다 라이덴에게 구원받은 예, 그런 아이들이죠. 그래서 써니 그러니까 라이덴을 예전부터 잘 알고 있었던 써니는 라이덴은 자신의 영원한 영웅이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다크나이트 같은 예, 그런 느낌이죠. 라이덴은 일단은 좀 예 에필로그 있어요. 이 스탠러 끝난 다음에 에필로그가 있기 때문에 예, 쿠키 영상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예 쿠키 영상까지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스탠러 동안 잠시 예 좀 마이크를 끊겠습니다. 그쪽은 어때 보리스? 여전하지. 과학의 평화적인 이용도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세상이 돌아가지 않아. 월드마샬은 매수자를 찾고 있는 것 같은데 내 덕분에 상당히 적자가 발생했거든. 강한 리더도 사라졌고 하지만 저런 규모의 회사는 간단히 사라지지 않아. 언젠가 어딘가에 자본이 흘러들어와 있지. 전쟁의 수요가 사라지지 않는 PMC도 사라지지 않아.
그렇겠지. 수요를 없애기 위해서는 역시 녀석처럼. 아니야, 신경 쓰지 마. 그런데 역시 회사에 돌아올 생각은 없나? 미안하군. 그런가? 앞으로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나는 나의 투쟁을 계속하도록 하지. 자, 막판에 중2병 눈으로 빛나면서 나는 나의 투쟁을 계속하도록 하지. 자, 어쨌거나 이것은 메탈 기어 라이징 리벤전스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는 라이덴은 앞으로 계속 이제 약간 다크나이트 같은 그런 이제 전쟁의 수요를 없애는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결국 A네요. 자, S랭크를 채운다는 원대한 계획은 뭐 이미 사라졌고요. 어차피 1회차 때는 S랭크를 못 채우지만요. 어쩔 수 없는 그 구간 때문에. 이렇게 침공으로 봤습니다. 뭔가 침공으로 계속 봤네요. 닌자. 저기서 베리아드 또 위에 리벤저스 난이도가 있습니다. 리벤저스 난이도는 진짜 극악한 모드예요. 자, 이렇게 메탈 기어 라이징 리벤저스는 오늘 방송은 이걸 마치겠습니다. 원래는 이거 외에 이제 DLC 모드 1, 2도 하려고 그랬는데 1, 2도 하려고 그랬는데 제 개인적으로 회사이나 좀 개인적으로도 일이 바빠갖고 이제 한동안은 방송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늦게까지 메탈 기어 라이징 일단 본편에도 마무리하려고 방송을 했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까지 간만에 플레이를 했는데 다소 리트라이가 많았던 점 보는 분들 즐길 수 있을 텐데 그 점은 일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공약 형식을 해갖고 S랭킹 위주의 영상을 또 올리려고 했는데 또 1년 만에 하다 보니까 또 감도 있기도 했고 역시 나이가 들수록 통제 시력과 손놀림이 둔해지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자, 어쨌거나 메탈 기어 라이징 리벤저스는 2개월로 끝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혹시 또 메탈 기어 라이징 또 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이제 2회차를 하고 OLS 랭킹 따는 걸로 영상하도록 방송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늦게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도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굿잠 주무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들 굿잠 주무세요.